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생일만 되면 엄마가 끓여주셨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를 위해 먹게 되는 미역국은 생명과 탄생을 내포한 귀한 음식입니다. 어떤 재료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며 이런 미역국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저희 한끼 대첩은 세상 모든 미역국들을 소개해드릴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며 오늘 선보이게 될 미역국은 황태 미역국입니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른 미역을 찬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불려놓고 가위를 이용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황태채를 잘라줍니다. 육수로 사용할 쌀뜨물을 준비하시고 자른 황태를 살짝 적셔주세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쌀뜨물을 사용하게 되면 국물을 걸쭉하게 해주어 맛에 부피감을 더해주고 다른 재료들과 부드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황태채에 스며든 물기를 짜내고 팬을 준비하셔서 참기름 한 스푼반을 둘러 황태를 먼저 볶아주세요. 황태가 참기름을 완전히 먹어버릴 때 미역을 넣어서 2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아까 황태를 적셨던 쌀뜨물을 붓고 물이 끓으면 국간장 2스푼, 멸치 액젓 3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넣고 불을 약불로 줄여 20분 이상 끓여주세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진한 맛이 우러나와 국물 맛이 묵직해집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채워주면 황태 미역국 완성입니다. 미역을 불리고 끓일 때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만드는 과정이나 들어가는 재료들이 복잡하지 않아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황태 미역국입니다. 하지만 맛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술 드신 다음날 해장용으로 끓여서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